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신상 건설 기술을 소개합니다. 신상 건설 기술 랜덤 박스. 안녕하세요. MC 윤셀입니다. 여러분들께 신상 건설 기술을 어떤 거를 소개해드려야 될지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벌써 도착하셨나 보다. 그럼 뜸들이지 말고 바로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형 수석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수경입니다. 집들이 시작 전까지만 해도 사실 어떤 건설 기술일지 알 것 같다고 저희 제작진분들한테 되게 당당하게 외쳤거든요. 오늘 소개해 주실 기술이 어떤 기술일까요? 한번을 열어보실까요? 뭐지? 이거 청소도구 아니에요? 이게 그냥 청소도구가 아니에요. 보시면은 손이 안 닿는 사각지대까지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알겠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술이 이 사각지대와 관련 있는 기술 맞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사각지에 놓여 있는 건축물에 체계적으로 감독 관리가 가능한 디지털 안전워치입니다. 언뜻 들으면 스마트워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디지털 안전워치 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계랑 전혀 상관이 없고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등을 이용해가지고 원격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관리하고 나아가서 안전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는 기술입니다. 오, 사각지대에 놓인 건축물의 종류가 참 많잖아요. 그러면 주로 어떤 건축물이 디지털 안전워치의 적용 대상이 될까요? 현재는 안전 위험이 높고 사고 시 사회적 파장이 큰 굴뚝형 다수가 이용하는 중소형 노후 건축물 대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중소형 노후 건축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2013년에는 235만여 동에서 2022년에는 300만여 동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추세라면은 아무래도 2030년에는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62%까지 달할 전망이거든요. 아무래도 좀 더 폭넓고 꼼꼼하고 촘촘한 관리체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오, 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 현재 노후화된 건축물의 도면은 아예 확보가 어려운 건가요? 현재 건축 행정 시스템의 세웅터라는 곳에서 건축 도면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전체 건축물의 약 27%만 도면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건축물의 대부분의 위험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비용,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디지털 안전워치는 어떻게 노후 건축물의 도면 확보가 가능한 건가요? 두 번째 선물 상자를 확인하시면은 금방 눈치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더욱 궁금합니다. 바로 열어볼게요. 이거 3D 무드등이네요. 맞습니다. 이 무드등처럼 웨어러블 장비 이용해가지고 3D 도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3D 무드를 변환시키나요? 건축물 실외는요, 드론으로 촬영하고요. 실내는 이동형 라이다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실내와 실외를 매칭시켜 제가 선물 드린 이 무드등처럼 3D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디지털 정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활용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공간이라던가 주요 구조 부재를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화재 정보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콘크리트 안에 있는 철근이라던가 지반 조건 등 세부 정보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 어떤 점이 개선될까요? 지금까지 확보가 어려웠던 모든 중소형 건축물과 관련된 안전 데이터가 누적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구조, 화재, 위험을 빠르게 예측하고 건축물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30년 전만 해도요, 대부분의 건축물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지진에 매우 취약합니다. 또한 건축물 외벽 마감지로 된 규정도 없었거든요. 따라서 노후 건축물의 외벽 대부분은 가연성 마감재로 지어져가지고 화재에 취약합니다.
최근 이 노후화된 건물의 뭐 화재나 붕괴 등으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거든요. 그 거주하시는 분들도 안전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확실히 한시름 놓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웰컴 기프트. 네, 누가 뽑으실지 혹시 정하셨을까요?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궁금하죠? 어떤 선물일지. 오, 보라색. 네, 한번 열어주세요. 뭐죠? 문화상품권 1만 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러면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디지털 안전어치를 개발하신 저희 김태영 박사님 그리고 하수경 박사님과 집들이를 함께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수경 박사님. 저희 기술이 지금 개발 단계인데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개발을 완료를 해서 안전한 건물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태영 박사님. 이렇게 집들이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 집들이 올 수 있도록 다른 연구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박사님들 덕분에 제가 아주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개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정보쇼 신상 건설기술 랜덤박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